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식 주물럭을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버섯을 잘라준 다음 양배추를 잘라주세요. 성큼성큼하게 잘라주세요. 그런 다음 토마토를 예쁘게 잘라주도록 합니다. 토마토는 고기와 잘 어울리는 재료입니다. 그 다음 무를 잘라주세요. 무도 성큼성큼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. 그냥 믹스에 잘 갈리도록 잘라주시면 됩니다. 접시로 옮겨 놓을게요. 저기요, 방송 중이니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. 이제는 오이를 잘라 주세요. 왜 이리 모양이 안 이쁘지? 그러나 맛만 좋으면 되지 않습니까? 이제 주재료인 소고기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갈매기살입니다. 칼을 갈아 놓은 지가 오래되어서 잘 잘라지지 않네요. 이번엔 전구질을 잘라주세요. 전구질도 크기 없이 뭐 그냥 성큼성큼 자르면 됩니다. 여기에다가 오징어를 듬성듬성 잘라주세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. 칼을 미리미리 갈아 놓은 걸 잊었네요. 죄송해요. 빠트린 오징어 다리도 잘라주시면 좋습니다. 요리 시간에 살짝살짝 잘라먹는 장홍은 정말 맛있습니다. 이리 가까이 오세요. 자, 아세요? 상큼하죠? 자, 이제 준비된 재료들을 믹서에 넣어주세요. 오이도 넣어주니 더 좋겠죠? 네, 토마토도 넣어주고, 이제 매실액 기스를 넣어줍니다. 배도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. 내가 담근 오래된 나만의 소스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믹스기를 켭니다. 갈리는 소리가 아주 아주 좋네요. 잘 갈렸으니까 오른쪽을 덜내고 커다란 냄비를 여기다 놓고 재료를 넣어주세요. 전구질을 넣고 아까 갈아놓은 소스를 냄비에 부어주면 됩니다. 잘하셨습니다. 이제 소고기를 넣어주도록 합니다. 아까 잘라놓은 버섯도 아끼지 말고 팍팍 넣어주십니다. 조금 더 넣을까? 됐어. 좋아. 여기까지. 굿, 굿. 통후추를 갈아서 넣어주세요. 영상 효과를 내기 위해 부추를 조금 뿌려주면, 보기 좋네. 아까 잘라놓은 양배추. 이것도 아끼지 말고 팍팍 넣어주세요. 참기름 몇 방울을 넣어줍니다.
깨소금은 기호에 따라서 적당히 넣어주면 됩니다. 적당히 넣어주면 됩니다. 이때 오징어도 넣어주세요. 아, 맛있겠지요. 아닌가, 네 혼자만. 어릴 적그 맛있던 음식은 바로 어머니의 손맛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. 네. 식초를 적당량 맞춰서 부어주면 됩니다. 눈지금으로 진간장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눈 대중으로 부어주면 됩니다. 지금부터 주물럭을 시작합니다. 주물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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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물럭. 왜 주물럭인지 아시겠지요? 주물, 주물, 주물러 주세요. 꽉꽉 주물러주세요. 네. 양념이 잘 배기도록 잘 주물러주세요. 주물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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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물룩. 이렇게 잘 주물른 다음 뚜껑을 닫은 후에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. 다들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. 바짝 당겨 앉으세요. 예. 그러고 테이블 간 안전거리 아시죠? 네. 불판을 올리고 불판을 올렸습니다. 아, 자, 주물럭이 어딨지? 어딨더라? 그래. 냉장고에서 들고 온 다음, 불판이 잘 달궈지네. 주물럭이 안 보인다. 주물럭 이쪽으로 가지고 와야겠다. 침 넘어간 소리가 들리지? 안 들립니까? 자, 불판을 무로 살짝 닦아줍니다. 무즙을 조금 넣은 것 같네요. 뜨거우니까 항상 안전에 유의하세요. 아이고, 아직까지도 불이 불판이 이제 많이 달가진 것 같습니다. 아, 왔다 왔어. 왔다 왔어. 몸에 맛있게 익는 소리 좀 보소. 아. 살살 디비가 이 순간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이쪽으로 오세요. 너무 멀리 있지 말고. 다 손소독 했지요. 열 체크도 다 하셨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면 됩니다. 맛있게 드시고 아이스. 본 방송은 방역 수칙을 지키며 촬영한 점을 알려드립니다.
집는 거 하는 소리가 들리네요. 와, 익었다, 익었어. 아, 익었어. 아이고, 탄다, 타. 빨리 밥 뜨갖고, 주물럭과 함께 먹어볼까나. 자, 고기 한 점 밥에 올리고, 바로 입속으로 고고싱합니다. 주물럭과 오징어 불고기입니다. 좀 더 구워 보겠습니다. 아, 그렇게 쳐다만 볼 겁니까? 일로 있어, 일로 와서. 같이 좀 더 있어. 진짜로 맛있습니다. 진짜로, 예. 밥을 꾹꾹 누른 다음, 오징어도 입속으로 넣고, 양념이 잘 배겨서 맛 진짜 아 지기 죽겠네. 와우, 대박이 왕거이다. 이래 큰 것을 입에 넣을 수 있겠나. 주물럭 불고기를 막 보면요, 아, 소주가 생각 안 납니까? 아, 소주를 못 사다 놨네. 누가 가까이 있으면, 아, 술 한, 아, 술 한 병만 갖다 주소. 집에 술이 푹 떨어지갖고, 예. 아, 아쉽게도 못 마시고 있습니다.
한국만 하면 딱 맞겠는데. 안주는 되게 좋은데, 아, 술이 없어서 좀 아쉽네. 아쉬워. 저자 가서 맥주라도 한 들고 올까. 잘 보고 계십니까?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이소. 낚시를 갔다 온 후라 많이 피곤한데도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. 어쩌노? 아, 폰이 열을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막 끄지기 시작하려네. 어이, 위험한데, 이게. 불판에서 찍다 보니까 폰이 열 받은 것 같다. 아, 이 단문까지 찍어야 되는데. 아야, 끄지면 안 돼, 끄지면 안 돼! 와이카노! 조금만! 아, 조금만 더 견디라니까! 아이가지고 다른 폰 들고 올까? 그렇다, 이제. 아, 촬영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. 간달간달하네. 아, 힘들다. 아, 끄실까? 아, 느낌이 안 좋아, 느낌이. 아, 폰이 끄집겠다. 다른 폰으로 교체해갖고 촬영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먹을라, 찍을라. 역시 셀프 촬영은 힘들어. 줌인, 줌아웃도 잘 안 되고. 그래도 나는 진정한 1인 미디어잖아. 내 혼자 죽치고, 장구치고 다 하니. 맛있게 먹는 거 어떻게 되는 게 좋은 거지, 뭐. 자, 밥그릇에 부어갖고, 딸딸 끓고 가. 촬영보다 안쟁이 우승이니까, 정리하자. 잘 먹었습니다. 잘 보셨죠?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